미국연대냐? 이런 게 다 있어! 여보! 왜 노크도 안 해? 중요한 전화? 노크 소리도 못 듣고.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내가 걸게요. 누구? 저기요? 무슨 문제 있대? 그런 게 어딨어. 4시 근처면 들어올 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 쥐포 또 사올까? 됐어. 잘 먹더만. 누구세요? 나야. 이거 아침에 군 거라. 뭘 이따 갈 건데? 어머, 우리 집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 응. 운동하다 멈추면 도로암이 타버리라는데 미안해, 빨리 계속해. 괜찮아, 끝나가던 참이었어. 우리 그 사람은 운동할 때 말 거는 것도 싫어해. 시장 같이 보자. 집으로 와. 나보네 미치겠다. 하영이는? 오지. 아까 쿠키 갖다 주러 잠깐 들렸었어. 이따 저번에 집 뭘 갖다 주기까지 해. 이런 건 아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종일 꼼짝도 안 하고 공부하시는 아빠 불러내는 것보단 우리가 하는 게 아빠를 돕는 거잖아. 아빠는 엄마를 전혀 안 돕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만 벌면 제일이에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일이야. 숯 가져와. 네. 필요한 거 없어? 출출 안 해? 감자 하나 구워줄까? 바쁜가 보다. 방금 불 껐어요, 형님. 잘했어. 올 게 나이가 있는데 빨리 가져야지. 형님들이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면 이상한 여자 취급해요. 이모 오셨어요, 엄마? 오! 아니, 사투리 하나 뭐 얼마나 하나 길래 1년이 넘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걔 혹시 게이 아니니? 아, 언니. 뭐야, 모르는 일이지, 얘는. 올케야, 너 솔직히 말해봐. 그런 의심 안 들어? 그건 아닌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게이지, 별게 게이야. 아우, 숭해. 그만해, 언니. 아니면 불능이든지. 그럼 병원을 끌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뭘 했다 그러지 마세요. 골래요. 아, 배고파 죽겠어. 네, 나갑니다. 어쩜 그렇게 꼼짝도 않고 앉아있어. 궁뎅이 안 아파? 밀려서요. 나왔어, 지수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언니. 여왕맘마 행천이야? 좀 늦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 그렇게 입고 안 춥겠니? 숄 갖고 왔잖아요. 머플이 다 얼어줄까 무섭다. 파이팅! 좋았습니다. 삼촌! 그래. 그 누나, 별일 없죠? 너 혹시 게이 아니니? 괜찮아, 그럼 그렇다고 털어놔. 뭐란 거야? 아무 말 안 했어. 나 참... 왜 애를 안 낳느냐 말이야. 생겨야나지 안 생긴 애를 어떻게 낳아요? 너 협조 안 한다며. 올케가 성모 말이야? 그만 웃어. 말이란 무슨 말이야예요? 그럼 불능이야? 정말. 그럼 딴 데서 볼일 보고 다녀. 아니 누나. 언니. 자, 고기 받으러 오세요. 반 많이 킨 거 나갑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는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셔 나야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야. 감사합니다. 감자는 안 했어? 어머, 감자 시간 다 됐겠다.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 아니, 내가 갖고 나오자. 다른 볼일도 있고. 여보 이거. 고기 맛있다, 지수야. 그래? 피렌체에서 먹었던 것만큼 맛있어. 어디, 강남에 있어? 아니, 이태리에 있어요, 언니. 그럼 안 되겠구나. 며칠 있다 먹으러 갈까 했는데. 갔네. 영수야. 아, 몰라요. 노력해. 누나, 또?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왜? 왜 필요해? 아니야. 개인적인 볼일? 왜 들어와요? 얼음이 필요해요. 답답해.
나 죽겠어. 아직 안 됐네. 이만 가져요. 몇 분 남았어요? 3분? 너무 짧다. 키스해. 집이야. 하고 싶어. 진정해. 안 된다니까. 안 돼. 나 영화 봤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잤니? 잤어? 니들 자는 관계야? 언니! 주스병도 들고 나와. 경민이 주스 먹는데. 어, 그래 알았어. 감자 아직 안 됐어? 기다리는 중이야. 어, 알았어. 감자 꺼내 빨리. 나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전히 굴어. 아니면 내가 둘 다 죽여서 안 매장하고 말 거야. 감자 꺼내 빨리. 장갑 껴요. 주둥이 닥쳐 나쁜 년. 이리 와 이거 받아 이기 집에야. 나쁜 년. 아무 일 없었어. 알아? 바라는 바예요. 알아줄 거 없어요. 무슨 술을 냉수 마시듯 그래. 와인 뒤끝 안 좋다고 많이 안 마시면서 왜 그래? 내가 왜 그럴까? 당신 거 거줄게 앉아. 애야? 자기가 고먹으라 그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앉아. 이야, 고기 굽는 냄새가 웬 동네 진동을 하는구만. 불러줘 고마워 처제. 어서 오세요. 어, 처남 오랜만이야.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언니! 오! 오! 누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홍보? 뭐 또? 부모님 걸고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누나 왜 저래요? 미안해, 처제. 동서 미안. 그만 파장하지 뭐. 화영이 데려다 주고 와서 뭐. 괜찮아? 괜찮아. 내려놓고 오지만 말고 현관까지 데려다 줘. 취했어. 내려. 다 왔어. 현관까지 바래다 드렸잖아. 싫은가? 추운 날 어른의 고추 쪼그라든 것처럼 바싹 얼었나? 조심했었어야지. 올라가요. 이러지 마. 현관까지만. 응? 안 돼. 좀 할 수 그만해. 난 괜찮아. 나한테는 오늘만 있어. 지금 이 순간만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사랑해. 후회 없이 사랑할 거야. 그러다 죽으면 돼. 그렇게 살다 죽을 때야.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쁜 년. 기름에 튀겨 죽일 년. 지금 몇 시인데 이래요, 언니? 야, 친구 남편 후리는 주제에 몇 시는 상관 있냐? 열어. 안 열어?
그러거든 좀 더 일찍 오든지 아니면 날 봐야 너 정말 빤빤하구나. 뭐 이런 망종이 있어. 너 진짜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대단해? 너 미국물 오래 먹어 미국년 됐냐? 미국년도야 친구 남편 빼앗고 소리는 하더라. 소리는 해. 어? 언니가 지수는 아니잖아요. 뭐? 지수한테 미안은 해요. 미안은 해요? 미안은 하죠. 이게 미안하다는 태도냐? 소주밖에 없네요. 아무거나 가져와. 먹다 보니 소주 맛있어요. 도저히 잠이 안 와.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알아요. 알아? 잠이 오면 정상이겠어요. 당장 안 쫓아온 거 하늘에 감사해. 아까 왔으면 너 죽고 나 죽고였어. 웃어? 너 웃음이 나와? 감당이 안 되면 나는 웃음이 나와요. 언제부터야? 중요한가요? 대답이나 해. 신정 때요. 강릉에서? 네. 새해맞이 가족여행에 끼워졌더니 거기서 야합을 했니? 그렇게 됐어요. 제 말투가 워낙 이렇잖아요. 너 밝히니?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체질이야? 아무리 사내가 궁해도 친구 가족여행에 따라가 친구 남편한테 손을 대? 너 사람이야? 언니 누가 먼저 신호 보냈어? 동시에요. 둘이. 이건 내 운명이야. 그 사람 운명이에요. 지수한테 미안하지만 멈춰지지도 않았고 멈출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계속 하겠다는 거야? 어? 계속 하겠다고? 뭐가? 운명? 뭐가 어쩌고 어찌? 멈출 생각이 없어?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 거야? 계속 한다고! 할 거라고! 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식한 짓까지 하게 만들어! 친구 남편 훔친 주제에 고분고분하긴 하든지! 이 꼴이 뭐야 너나나나! 이런 일 당하는 상상 충분히 여러 번 했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식 아니까요. 더 터지고 싶어? 고소 안 당하려면 그만하세요. 너는 간통으로 들어가고 겁 안 나요. 너 그 김치 지수가 다 받아준 거지.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미국서 들어와 있을지 구해줘야 한대서 내가 내 원룸 한 칸 비어서 반년을 그냥 쓰게 하면서 지수께 밑반찬 만들어 넣어줘. 과자 구우면 갖다줘. 김치 담아다줘. 별식하면 불러서 먹여. 그런 애 남편을 훔쳐먹는 게 너 그게 사람이 알지니? 넌 미국 시동생이 이 빌라 얻어줬다고 그 맹꽁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쨌든 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지수 알기 전에 여기서 끝내. 이거 당장 내놓고 너 살던 대로 돌아가. 꺼져. 이 집 전세금 당장 내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들고 사라져. 알았어? 화영아, 지수 알면 걔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걔 죽어. 걘 죽는다 너. 지수 죽일래? 틀림없이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 걔 죽어! 내기할래요? 안 죽으면 준표 씨 내가 가셔도 돼요? 너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팀의 발령은 나정선 씨입니다. 정선 씨가 할 일은 안 적습니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일한 거예요? 이거 혼자 다 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좋았다.
지금은 약속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음뿐이지만 이 마음은 평생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우리 너무 애쓰지 말고 별거 아니게 오순도순 살다 갑시다. 박서방.